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다며 조롱받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고 억울할 때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17절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능히 설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도 그 진노 앞에 설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살려달라고 예언할 필요도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 그랬고 지금은 소를 키우는 집을 가보면 소의 길을 뚫고 인식표를 달아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일까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내 소야라는 의미가 담긴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여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요 천국 소속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책임입니다. 인치신 분이 인침받은 자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다양한 핍박이 몰려와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치심을 받아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살펴야 합니다. 생각과 입술, 드러나는 행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인치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